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중에서 이제 원간섭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내정간섭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경 환도가 결정됐죠. 우리 약간 무신 집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의 몽고의 광화를 통해서 결국은 개경으로 환도했지만 결국은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 결국 자주성의 훼손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삼별초가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저항했던 모습 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진도에서 어디로? 아, 강화도에서 진도로 갔다. 진도에서는 배중손의 저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이후에 제주도로 옮겨서 김통종이 마지막까지 제주도 황파두성에서 항쟁하였으나 결국은 진압되고 말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원가석기는 자주성의 훼손이고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들의 부마국이 된 거죠. 부마국으로 전락하면서 호칭이라든가 관제 격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교재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옆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마국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부마가 된 거예요. 사위국가가 된 거죠. 사위국가. 그러니까 사위국가 되면서 세자 시절을 원에서 보내고요. 위에 이제 원공자 혼인한 후에 이제 고려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황실에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왕을 임명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너희들은 이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칭도 바꾸고요. 왕실의 호칭. 뭐 이때 이제 왕의 명칭을 조종이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태조, 그 다음에 뭐 성종, 광종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왕 한 거죠. 왕도 이제 무슨 왕? 충땡 뭐 왕? 충땡 왕, 충땡 왕, 충땡 왕 거죠. 뭐 충열 왕, 충선 왕, 충해 왕, 충숙 왕, 충목 왕. 그래서 다 충땡왕, 충땡왕 한 겁니다. 원왕제 충신하는 그런 왕. 왕도 이제 격하가 된 거예요. 조종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황제국가를 지향하면서, 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고는 그러고요. 이제는 태자가 아니라 세자 그런 거죠. 황태자가 아니고 왕세자. 이런 식으로 왕실의 호칭이 많이 깎였다, 격화되었다. 그것도 관제도 격화됩니다. 관제. 관제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뭐가 된 거냐면요. 이 원나라 황실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아닌 행성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야. 행성으로. 그쵸? 우리 행성으로 여기니까, 나라 밑에는, 일본 있지만, 뭐 성이 있고, 그 다음 성 밑에는 부가 있고, 부 밑에 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죠, 나라. 국가 밑에는 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고려라는 나라 밑에 우리가 중서 문화성에서 이성 육부 그랬잖아. 이성 육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밑에 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뭐가 된 거야? 이 성이 첨의부가 된 거죠. 첨의부. 이 성이 첨의부가 되었다. 그렇지? 이 성. 그렇지? 중 첨의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육부가 뭐가 된 거야? 이거를 좀 이렇게 육부를 몇 개를 통합을 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사가 된 거죠. 그렇죠? 성이 부가 됐고 부가 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제가 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격화되었다. 요게 이제 관제 격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성이 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행성이 된 거죠. 원래 저 행성은 우리나라 고려를 행성으로 만든 거예요. 원의 일본 정부를 해서 설치했던 건데 요게 이제 원정 실패 후에 내정 간섭 기구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성으로서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만호부를 설치해서 군사권을 장악했고요. 만호부는 군사권 장악을 위한 거죠. 이제 군사권은 원이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루가치 같은 걸 파견했습니다. 물론 다루가치는 원간섭기 이후에 파견하기 때보다는 몽고 침입기 때쯤에 벌써, 몽고 침입기 때부터 벌써 파견했던 거예요. 우리 감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토상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영토상실. 영토를 상실했다. 쌍성 총감부를 설치한 겁니다. 쌍성 총감부를 설치해서 철령 이북을 통치하면서 이 지역을 가져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동령부를 설치해갖고 서경 지역을 자신들이 영토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탐나 총감을 통해서 제주도를 또 영토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영토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한 거죠. 일부를. 사실 그리고 동령부하고 탐나 총감부 같은 거는 금세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동령부를 설치한 이유가 만주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이 아직까지 원나라 쪽에 완벽하게 들어온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주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동령부를 설치했는데 만주가 장악이 다 된 거예요. 되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지. 필요 없어졌고 이게 동령부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갖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돌려준다. 서경적에 있는 동령분을 돌려준다. 탐나 총관부 같은 경우 여기다 뭐 하려고요? 말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몽고의 군사력의 거의 뭐 핵심이 바로 기병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타고 다니는 기병부대인데 여기서 이제 말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제주에서 말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키우기 위해서 이제 탐나 총관부를 설치했는데 워낙 이제 가져가기가 힘든 거죠. 수단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수단이 워낙 교통도 불편하고 멀기도 하고 하니까 보니까 결국 이것도 후에 금방 돌려줬던 겁니다. 충렬왕 때쯤에 돌려줘요. 마지막까지 이제 원나라가 붙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탐나 총관부 지역이죠. 탐나 총관부. 요 지역은 나중에 언제 공민왕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수복을 합니다. 무력으로서 우리가 이쪽에 침투를 해가지고 뺏어오는 거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영토 상실했는데 요때 이제 이건 공민왕 때 가서 이제 무력으로 수복한다. 공민왕 때 무력 수복. 알겠죠? 요건 뒤에 가서 제가 공민왕 때쯤에 언급을 할 거니까요. 미리 좀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한다. 이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고에 간섭하니까 당연히 몽고의 어떤 풍습들, 몽고풍이 많이 유행하겠죠. 변발이라든가 아니면 몽골식 복장, 이게 호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 족두리, 그 다음에 만두, 뭐 소주 이런 것 들어와요. 만두, 소주 이런 것들 다 몽고식의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보시고 몽고식 음식들이에요. 알겠죠? 고려양이었고 이때 고려양도 이제 전파가 됩니다. 뭐 두루마기, 상추쌈, 떡, 고려청대 같고 우리의 풍습들도 고려로 몽고 쪽 원나라 쪽으로 많이 이제 전파가 돼요. 그 이유는 어떻게 왜 이게 그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 이들이 몽고 애들이 원나라에서 우리 공녀들을 많이 요구해요. 1년에도 이제 수천 명씩 이제 공녀를 끌고 가는 거죠. 공녀를 끌고 가면서 그 공녀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고려 풍습들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에 풍습들이 이제 우리의 풍습이 전해지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류죠, 한류. 지금 보시면 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혼 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갖고 우리 공녀들을 엄청나게 끌고 갑니다. 매년마다. 공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갑니다. 공녀의 대상은요, 주로 이제 처녀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없는 처녀라든가 과부가 그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거나 유부녀는 공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어린애들도 이제 공녀를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릴 때 진짜 여성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냥 일찍 그냥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녀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려에는 당시에 공녀가 많이 끌려가지 공녀로서 이제 많이 원나라로 건너가게 되자 일찍 결혼시키려고 하는 조혼이 유행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당시 원간섭기 때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왕실 그 용어 격화라든가 관제 격화 이런 것들 좀 보면 되겠죠? 뭐 조종이 왕으로 이제 격화된다던가 짐이 고였다든가 폐하를 전하로 한다던가 태자를 세자로 한다던가 하면서 용어도 격화됐고요. 관제 격화도 아까 봤지만 이성이 첨의부 성부사 그치? 그 다음에 육부가 사사로 그 다음에 중추원이 밀직사에서 밀을 담당한다 해서 밀직사로 중추원 같은 경우는 두 단계가 떨어져요. 두 단계가 아까 봤지만 왜냐하면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성과 비슷한 급이잖아. 우리 아까 봤죠. 중서문화상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갖고 이제 도병마사라고 하는 군사논의기구라든가 아니면 식목도감의 회의기구 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급인데 중추원은 뭐가 된 거야? 원래 이게 성급이야. 성급인데 부가 돼야 되는데 사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야? 두 단계가 떨어진 거야. 격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제 격화. 자, 이때쯤에 이 원간섭기 때 그러면은 권력 세력은 누구였냐 이거죠. 권력은 누가 잡았냐?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다 권력 잡을 때는 친일파였으니까 당연히 원간섭기 때는요. 이 원나라 이제 아부해가지고 이제 권력 잡았겠죠. 바로 친원파들인데 그 친원파들을 우리가 이제 당시에 뭐라 하냐?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표현해요. 권문세족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가문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권세 있는 가문들도 이제 누구한테 원나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신흥 세력들이 좀 있을 거야. 뭐 통역을 통해서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몽고 황실에 좀 약간 뭐 남들 사랑을 좀 받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떴다 해서 그들은 세력 있는 족속이다라고 했고 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사실상 집권한 것이에요. 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친원적인 겁니다. 친원적 성향이 있고요. 주로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고 뭐 그 몽고에 협력하면서 원에 협력하면서 대농장 소유했고 경제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핵심 기구가 뭐냐면 도평의사사예요. 선생님 도평의사는 뭔데요? 도병마사가 있었죠. 우리 그렇죠? 이게 사실상 귀족회의의 특징을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중서문화성 2품 이상의 재신, 그 다음에 그 중추원의 2품 이상의 추밀, 이 제추회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도병마사였는데, 요거를 이제 개편해가지고 도평의사사로 바꿔요. 이게 사실상 이제 핵심기구가 되는 거야. 이 도평의사사가. 우리 앞에서 뭐 이성이 뭐, 천문부가 됐고, 중추원이 밀직사가 됐고, 육부가 사사가 됐다. 이러면서 관제 역할이 됐다. 그 중에서 근데 핵심은 요거였어, 핵심은. 핵심은 요거였고, 사실상 뭐 여기서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평의사사가 사실상 권력을 차지하는 권력기구였는데, 요거를 장악했던 게 권문세족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회의만 합니다. 평의사잖아, 평의회. 평의회. 그러니까 회의만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군사는요? 군사는 이미 벌써 누가 갖고 왔습니까? 원나라가 갖고 왔잖아요. 아까 만호부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국가는, 이미 군사는 몽고와 원나라가 가져갔고요. 회의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는데, 이거 사실상 권문세족이 장악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도평의사들 장악했다. 이게 권문세족들의 핵심 기구.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둘까요?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 개혁들이 나옵니다. 뭐, 교재에서 뭐 충렬, 충선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역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민왕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충렬왕도 있었고, 충선왕도 있었고, 충수왕도 있었고, 충회왕도 있는데, 이들도 이제 권문세족과 이제 서로 힘겨루기 싸움을 해갖고, 뭔가 개혁을 시도합니다만은 다 실패해요. 실패했는데, 사실 공민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입니다만은, 뭔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공민왕의 어떤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당시 정세 분위기가 원나라가 살짝 쇠퇴하는 시기였거든. 그 공민왕이 이때 이제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미를 좀 두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좀 쇠퇴해지고 새롭게 이제 명이 뜨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서 이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원나라에서 공부하고 세자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고 원공주와 혼인 후에 이제 고려로 들어왔던 그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려에 대한 그 스피릿이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스피릿이 살아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반원 정책을 합니다. 반원 정책을 추진했었다. 일단은 누구? 친원파들 숙청해야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거 잘 볼까? 기철. 기철은 당시 이제 공녀로 끌려갔었던 기황후라고 있어요. 동생이 누이 동생이 공녀로 끌려갔는데 그 공녀로 끌려갔던 이 누이 동생이 황후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아, 정말 엄청나게 이제 행운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이 기철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뭐 왕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왕한테 오라고 할 정도로 왕이 직접 나한테 와라! 하면서 기고만장한 이 기철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기철뿐만 아니고 그렇게 권력을 단 일부 친원파들을 제거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동행성. 아까 우리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행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난 다음에 내정 간섭 기구로 이제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었던 기구가 하나 있어요. 정동행성 안에서도. 바로 이문소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혔던 많은 어떤 그 기구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종로경찰서 같은 것이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이제 원간섭기 때 우리 고려민들 뭐 원고의 간섭에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우리 당시로 치면은 뭐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원외부터 간섭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잡아서 이제 고문을 했던 뭐 그런 악질적인 어떤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대표적인 거였던 저 이문소를 폐지해버린 거지. 그리고 몽고풍을 폐지해버립니다. 변발 이런 것들, 몽고식 복장 호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버려요. 당시 이제 충신이었던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연종이 이제는 선왕이 하지 않았던 이런 몽고 이게 호복 변발 거두어주시면 어떠십니까? 합니까? 웃으면서 거두었고 그러면서 그 이연종에게 의복과 비단 같은 것들을 하사했다라고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몽고풍을 폐지했구나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요. 아까 봤으면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영토 중에 가지고 와갔던 게 쌍성 총감부 지역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왔을 겁니다. 교재 보시면 공민왕의 영토 수복해갖고 이제 표시했던 그 지도예요.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고기 지역이 쌍성 총감부가 저기 화령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죠? 화주. 화주 지역에 설치했던 게 쌍성 총감부고요. 그 쌍성 총감부에서 관할하던 지역이 거기 있는 표시된 지역이에요. 거기를 이제 공민왕이 어떻게 한 거야? 당시 이제 무력으로 수복한 건데 여기 또 이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뭐냐면 당시 이제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춘이 있었는데 이자춘 같은 경우는 이성계와 함께 몽고에 좀 약간 원나라에 협력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자춘도 이제 딱 상황이 딱 느낀 거지. 정세의 변화가 느낀 거야. 아, 원나라가 지금 이제 지고 있고 이렇게 명이 뜨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때 어떤 태세를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른 이제 공민왕이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쌍성 총감부를 치러 가는데 너희들 올래? 그러니까 간다고 한 거죠. 변발을 잘라버리고 바로 이제 거기에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 아버지였던 이자춘의 활약으로 이제 무력으로 수복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공민왕이 얘기했겠죠. 뭐라고? 뭐 원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제 아들을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성계가 이제 중앙 정계로 진출할 수 있던 발판이 된 겁니다. 동면에 촌뜨개가 불과했던 이 이성계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제 복구합니다. 예전에 아까 우리, 격화되었던 관제를 다시 한번 또 복구했던 게 이때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반원 자주정책. 우리가 이걸 반원 자주정책. 원나라에 이제 원나라에 저항해서 우리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하는 반원 자주정책의 모습이 이때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한 거죠. 추락했잖아요, 왕권. 그렇죠? 권문세족들이 사실상 권력을 잡으면서 왕권도 많이 추락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그동안 정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정방. 우리 들어왔네. 무신직권기 때 최우가 만들었던 인사권을 장악했던 기구가 바로 정방입니다. 요게 무신직권기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도 권문세족들이 여전히 정방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인사권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폐지해버린 거야. 알겠죠? 폐지해버린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번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충선할 때도 폐지를 했습니다만 다시 부활을 해버려요. 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폐지해버렸는데 역시 이때도 이제 폐지했다가 이제 부활을 하긴 하지만 이때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둡시다. 정방 폐지. 그래서 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볼까? 전민변정도감.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하면 신돈을 등용해서 권문세족들의 토지와 노비를 그냥 몰수했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죠. 항상 국가는 조세를 거두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땅하고 민이에요. 이 전민이라고 하죠. 이거 전과 민이다. 우리가 땅에 대한 여러 한자어들이 있지만 뭐 이것도 땅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땅지자. 그렇죠? 이것도 땅이고요. 이것도 땅이잖아. 그렇죠? 흑토자. 광개토대왕할 때. 그렇죠? 이거 다 땅인데 우리가 이 전은 뭐라고 하냐면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렇죠? 네모 반듯하잖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해요. 그렇지? 전인데 이 권문세족들이 이걸 엄청나게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지위로 땅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민들도 일부 고리대 사업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노비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전과 민은 항상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이 권문세족 간에는, 왕과 권문세족 간에 이건 힘겨루기 다툼이야. 뭐라는 거야? 재정권 다툼이에요. 사실상 재정권 다툼. 이거를 권문세족들이 장악을 하냐, 아니면 왕이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재정권 싸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뭐 아버지와 뭐 어머니 간에 이 재정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재정권 싸움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당시 뭐 권문세족들은 이거 엄청나게 땅을 가져가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산천위표라고 표현하죠. 이게 뭔 표현이냐면 산과 하천을 표식으로 삼을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가져갑니다. 너 땅 어디야? 그러면 내 땅 여기서부터 저기 저 보이냐? 저기 보이냐? 저기까지. 이런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양민을 억압해서 암양 위천 천민으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대농장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각종 이제 그 뭐 고리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민으로 노비들을 엄청나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로? 국가 걸로, 국가 정부의 재정으로 요거를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문세족의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승려였던
신도를 등용해갖고 권문세계 토지와 노비들을 몰수해갖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벌인 게 전과 민을 어떻게 한다? 전민 아까 봤죠? 전과 민을 어떻게 한다? 별 돌려놓는다. 어떻게? 바르게 돌려놓는 그런 임시기구인 거죠. 도감은 임시기구입니다. 식목도감, 무슨 뭐 주전도감 다 임시기구예요. 기구를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권문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측근이 필요한 거야. 나의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을 여기서 이제 키워내는 거죠. 이때 성균관을 중령했다는 얘기는요. 앞에 성균관이 이제 국자감에서 성균관을 지었다가 다시 뭐 국자감 됐다가 다시 또 성균관 되거든요. 왔다 갔다 거려요. 앞에 이제 원래 우리 고려의 대표적인 최고 교육기관은 국자감인데 이 국자감이 이제 원간섭계를 거치면서 뭐 충렬왕 때 성균감으로 바뀌었다가 요게 다시 성균관이 되었다가 다시 뭐 국자감이 되었다가 다시 성균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성균관을 다시 세운 거야. 다시 세워갖고 여기다가 이제 총장이 있겠죠. 최고교육계니까 당연히 총장을 하나 두겠죠. 그 총장에 해당하는 게 대사성이에요. 대사성에다가 이색이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모군 이색 선생을 임명했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밑에 있는 여러 사대부들을 키운 거지. 이들은 이제 신진 사대부. 이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고요. 성리학, 새로운 유학이라는 성리학이 되겠고 이 성리학을 통해서 이 여기 있는 정도 정몽주 정도전 같은 그런 인물들을 여기서 키워낸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왕의 파트너로 만드는 거죠. 왕의 파트너로 만들어 갖고 이제 권문세족에게 이제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권문세족과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하나의 왕권 강화 정책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많아요. 일단은 전문 변종도 하면서 전민 변종 사업을 벌였던 신돈이 죽습니다. 신돈이 제거가 돼요. 그리고 권문세족이 아직까지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야. 이미 벌써 원명 교체기 하면서 원나라가 힘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북원이라고 했고 남아 사회가 남아 있었거든요. 권력이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권문세족들 반발 그리고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왕의 측근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힘이 좀 딸렸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직까지 외침이 많다 보니까 중앙에다 모든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어요. 아직까지 뭐 홍건적 침해였고 막 공민왕 막 복주까지 피난 갔잖아요. 아까 우리 피난 가기도 하고 외국과 침입이 계속 극심한 상황이야. 물론 우리가 아까 공민왕 다음에 우왕 때 가장 극심했지만 외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다가 이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세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아직까지 실패가 끝났고 공민왕이 결국 시해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개혁은요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공민왕이 키웠던 정치적 경험이 높아졌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홍건적 외구 침입 과정에서 새로운 신흥무인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자, 이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끌고 가냐 이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고려 시작하기 전에 했지만 요 신흥 무인 세력들이 결국 누구랑 이제 신진사대부와 그렇죠. 신진사대부의 브레인과 이들의 스워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문 세력들이 이제 점차 제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봤던 요 쌍성 총감부 지역입니다. 쌍성 총감부가 관할했던 요 화주라고 하는 지역에 쌍성 총감을 설치하고 요쪽 지역을 이제 관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민왕 때 무력을 통해서 수복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원세력을 위쪽으로 몰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나오면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왕 때인가 하면은 아, 공민왕 때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진사대부입니다. 지방 향리 출신으로서 과거를 통해서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개혁의 뒷받침할 세력으로 성장했다. 자,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고요. 유교 원리에 의한 국가 운영을 주장했었고요.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성리학이라는 유학을 중심으로 한 이 사상이 그들의 핵심 사상이었고요. 각종 개혁 정치에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한계점에는 관직 출세 제한을 뒀고 경제 기반이 아직까지 권문세족에 비해서 미약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로 분열되기도 했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문세족을 좀 밀어낸 다음에 이렇게 분열되면서 어떤 하나의 고려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분열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고려의 멸망입니다. 멸망을 보시면요.
고려말 사회 모순의 심화, 고문의 개혁 좌절, 고문세의 권력도 좀 심화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홍건적 외구 침입 격퇴하는 거예요. 극화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 무인 세력이 성장했고요. 고려 정치의 중심세로 성장했다. 자, 바로 이들이 이제 누구랑, 아까 말했지만 신진 4대부와 이제 결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고려 멸망 과정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이제 원이 거의 이제 쇠퇴하고요. 이제 명이 들어섰습니다. 명이. 자, 우리 당시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친명 세력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권문세종은 친원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친원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친명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명이란 나라가 갑자기 나라를 딱 세우더니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철령이를 설치하겠대요. 어디 지역에다가? 예전에 쌍성 총감부가 관할했던 철령 이북 지역이죠. 우리 앞에서 봤죠?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자, 요 지역에다가 요 철령이 쌍성 총감부 지역에다 철령이 설치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먹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하고 하니까 옛날에 이게 원나라 땅 아니냐? 원나라는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 원나라 땅을 우리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로 이제 이 지역을 먹겠다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철령 위를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당연시 우왕과 최영 등이 명예 요구를 거절한 거지. 아까 봤지만 최영 같은 경우는 무신이에요. 무신은 뭐 친명이니 친원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최영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위협을 하나 하면서 요구를 거절하면서 요동 정벌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요동 정벌. 우리가 명 치러 가자. 아직은 명도 지금 이제 나라가 안정이 안 됐으니 이때 빨리 쳐갖고 우리가 명한테 어느 정도 우리의 힘을 저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요동 정벌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때 신진 4대부들과 함께 같이 결집했던 애들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도 이성계 쪽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진 4대부와 같이 협력했던 게 신흥 무인 세력들인데 그 신흥 무인 세력 중에서도 최영은 아까 말했지만 권문세족 집안이었어요. 최영은 물론 무신이었지만 권문세족 집안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최영은 친명이니 친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역시 무신이긴 했죠. 무인이긴 했습니다. 무인이긴 했지만 신진사대부라고 이제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분도 약간 친명 쪽의 인물로 약간 바뀝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네 개의 이유로 안 된다. 사불가론을 얘기했던 거죠. 사불가론. 사불가론. 자, 요거 할게요. 반대하면서 여기다가 적을까요? 사불가론. 자, 사불가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교재에 나와있지 않나요? 일단 다 뒤에 가면 있을 텐데 사불가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 제 말씀만 좀 들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이소역대 그래갖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 치면 안 된대요. 아, 요게 이제 일단은 나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요동을 치러 간다면 아래쪽에 있는 왜구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여름에 전쟁하는 건 옳지 않대요. 전염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당시엔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장마기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에 활을 쏟아보면 활의 악요가 풀려가지고 이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든 거예요. 그 네 가지 이유를 안 된다는데 알다시피 군대는 까라면 깝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요동을 쳐러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고민을 거듭한 거죠. 반대했는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가야 돼, 말아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어디까지 간 거야? 압록강까지 간 거예요. 그 압록강에 섬 하나가 뭐냐? 위아도란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동 이제 출병 바로 앞에 두고는 결정을 내린 거지 그때. 그때 가서야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려서 뭐라 한 거야? 위아도에서 회군을 결정했다. 회군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최영을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못 갔어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최영의 명을 거절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항명죄에 해당하는 거죠. 돌아오면 그냥 죽습니다. 그럼 뭐야? 최영 너 당신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라고 해가지고 최영을 제거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도 회군 후에 이성계는 정권을 장악하고 이왕을 당시 왕이었던 우왕 또 잘못된 명을 내려서 갖고 이게 이 상황이 됐다 해서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위아도 회군을 통해서 누가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을 내세웁니다. 창왕을 내세웠는데 창왕 너무 어린 나머지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창왕마저도 폐위시켜 버려요. 아, 그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우왕과 창왕은 사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 창왕은 또 우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신진사 대부들이 이제 이들을 폐위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왜냐? 근데 우왕이 어렸을 때 이게 그 신돈 집에서 키워졌거든요. 그 신돈의 그 가첩이죠. 애첩이었던 반야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반야라는 여자를 이제 공민왕하고 소개시켜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이제 아는데, 이게 이제, 신진사대부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 우왕은 반야와 공민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신동과 그 반야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짜를 폐하자! 그리고 진짜를 세우자! 하면서, 폐가 입진의 명분으로 결국은 창왕마저 폐위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공양왕을 세운 거예요. 정말 꼭두각시 왕처럼 이제 세워진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공양왕을 추대한 다음에 과정법을 실시하고 과정법 실시를 통해서 권문세족들의 땅마저 이제 뺏은 거죠. 물론 권문세족이 모든 땅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몇년전의 일이지만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뭐 최순실 씨의 땅을 최순실의 땅을 뺏을 수가 없잖아. 쉽게 땅을 뺏을 수가 없듯이 쉽게 뺏을 수 없어요. 이게 어쨌든 정당한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땅은 쉽게 뺏을 수가 없는데, 뺏을 수 있는 땅은 뭘까요? 수조지 같은 거예요. 수조지.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 땅. 그니까 이들이 가지고 권문세족들은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도 있고 수조권으로서 가진 땅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제가 서울이 내 수조지다라고 하면 서울을 가진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조지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이런 수조지들을 이제 뺏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과전법을 실시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도전이 급진사대부가 온건사대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된 거죠. 사실 과전법 실시 이전에 이미 신진 4대부들 간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정도전 같은 소수 세력들, 신진 4대부의 소수는 이제는 고려는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역성혁명, 성을 바꾸자 이제요. 왕의 성을 바꾸자, 왕조의 성을 바꾸자 해서 성을 바꾸자는 역성혁명, 즉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쪽이었고요. 온건사대부는 정몽주 쪽이었죠. 이쪽 다수 쪽은 지금 안 된다. 우리 성리학에서는 두 왕을 섬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개혁을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로 분열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때 정몽주가 좀 약간 그 이성계가의 낙마를 이용해 갖고 권력을 이제 딱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네.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선죽교에서, 그렇죠, 선죽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자신의 어떤 그 부하를 이용해서 결국 정몽주를 결국 사살하게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선죽교 사건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누구 쪽으로 권력이 이동했다? 급진사대부 쪽으로 이제 권력이 급작스럽게 다시 이동을 한 거예요. 중간에 이런 과정들은 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뭐 나오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급진사대부들이 이제 온건사대부를 제거했고요. 결국은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새로운 조선이 건국이 됐다. 라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말 선초에 대한 거예요.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여기 중심전 내용. 해가도의건 통해서 정치적 권력 장악, 과접법 통해서 경제적 권력 장악. 아니죠. 이때 과접법은 권문세족들의 수조지를 뺏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신진 4대부들에게 재분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조선 건국으로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세 정치 파트 이렇게 세 단어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요거만 잘 정리하면요 고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요게 정리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문화, 뭐 문화는 좀 따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사회는 그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내용만 좀 추가해서 좀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중세 경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